여러분 안녕하세요. 논리 최인호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여름방학 열심히보다 이것입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하나하나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는 여름방학 하면 대부분 친구들이 열심히만 그리고 많이 하면 될 것이라는 착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보통 선생님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어라는 과목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적 향상으로 이어지는 과목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학교 선배들을 많이 보았을 것이고요. 그 선배들 역시 국어를 영어, 수학 그 이상으로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처럼 국어라는 것은 정말 단기간에 막 급상승하는 그런 과목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름방학을 정말 제대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을 명심하면서 그것들을 지킨다면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라도 분명히 점수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영상을 하나하나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름방학 때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자신의 약점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보통 우리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은 이제 여름방학이 되면 모의고사를 풀어야 되고 EBS를 최종 정리해야 되고 특강을 듣더라도 뭔가 찍어줄 것 같은 특별한 스페셜한 이런 강의를 들어야 될것 같은데 라는 통념에 빠져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방학 열심히 해서 특히 이 열심히 부분에서 문제를 많이 푼다. 아까처럼 그래서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많이 한다. 요거는 성적하고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만약에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 학생들은 1등급, 현재 1등급에 한해서만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2등급 이하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2등급 친구들이 조금 섭섭해할 수 있을 텐데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약점은 그럼 어떻게 평가하는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여러분 6월 평가원을 보셨죠? 그러면 자, 우리가 2등급이면 이제 70점 중반대입니다. 그렇다면 70점 중반대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문을 통째로 두 지문 반을 날린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결코 등급상 2등급이지만 잘한 것은 아니고 내가 수능 때도 2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은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6월 평가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자신을 먼저 진단해야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그런데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얘기지만 너 자신을 알라라는 신탁, 그 문구가 있는 그 신전, 그 마지막 문구는 중간은 지워졌지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뚱뚱뚱 지워지고 나서 그렇다면 너는 신을 알게 되리라. 그만큼 내 자신을 안다라는 것이 내 공부의 시작점이고 곧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철저하게 우리는 6월 평가를 봤을 때 내가 뭐가 약한지 알수 있을 겁니다. 그첫 번째가 당연히 2등급 이하의 친구들. 뭐가 문제였을까요? 시간 내에 읽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시간 내에 문제를 못 풀었기 때문에 2등급이 된 거죠. 끝까지 읽은 친구들은 1등급조차도 거의 없었을 겁니다. 1등급이 82, 83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두 지문을 날린 겁니다. 비문학. 그렇다면
약점은 내가 읽기가 안 되고 있구나. 그럼 방학 동안에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읽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더 구체적으로 독서를 볼게요. 자, 읽기 여기서 보면 속도도 나지 않지만 속도도 나지 않는 것은 역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는지 훈련을 안 했기 때문이고 동시에 독서 영역에서 내가 읽었는데 이해가 안 돼 또는 나는 열심히 읽었는데 전혀 문제가서 풀지를 못하겠어 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읽기 능력, 어떻게 읽는지라는 방법론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주구장창 문제만 풀고 뜻풀이만 하고 그걸 가지고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6월 평가원보다 더 어려운 것이 수능입니다. 6월, 9월보다 더 논리적 깊이가 있는 것이 수능입니다. 하물며 내가 6월의 모의고사에서 제시문을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읽어도 읽은 것이 아닌 것이고 읽기도 잘 안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건 방학 동안에 뭘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하는 거지? 라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또 그러면 문학을 봅시다. 문학은 내가 분명히 열심히 그동안에 작품 정리를 했고 열심히 EBS를 달달달 암기를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틀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네? 라는 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문학 공부 방법은 뭐였을까? 아, 딱 하나. 내가 지금 보기에서 주어지는 조건 보기대로 해석하라. 선택지가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선택지 안에서 이 제시문을 해석하라. 이런 논리들을 전혀 몰랐구나. 쉽게 말하면 암기된 내용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배경지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 조건을 가지고 내가 혼자 해석할 수 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거죠. 주체적인 분석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6월을 통해서 자, 전체적인 문제, 독서의 문제, 문학의 문제. 여러분 요번에도 화법 작문도 많이 틀렸더라고요. 화법 작문이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화법 작문이라고 해서 새로운 유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로 된 독서 지문이에요. 그리고 연설문체로 되어 있는 독서 지문이에요. 쉬운. 그렇기 때문에 결국 화작이 안 된 것도 뭡니까? 읽는 독서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해결책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이제 해결책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 해결책은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딱 하나입니다.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랍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 하면 다들 미쳤다고 합니다. 체인호는 많이 다르거든요. 이상합니다. 자, 그 이상하다라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보이는 친구들만 제 강의에서 많은 걸 얻어갑니다. 자, 공부라는 것은 뭘 얻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어떤 상황이나 조건도 풀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갈 수 있네? 라는 걸 깨우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공부를 하고 있어서 많이 얻으려고 합니다. 제 최인호, 개똥철학이 있죠? 알고 있는 지식은 너의 눈을 멀게 하리라. 그 지식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지식이라는 것 자체에 의존하는 순간 새롭게 주어진 내 지식에서 벗어난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오히려 장애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학 길지 않습니다. 4주 동안 철저하게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인강을 듣는다고 했을 때 선생님들의 기본 강의를 들으십시오. 체인으로 말한다면 기본 강의는 오히려 이제 정석 시리즈라고 하는데 철저하게 어떻게 좀 전에 문학을 해석할 수 있는지 고전시가 고어나 한자어를 전혀 몰라도 논리상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지 비문학을 내가 첫 문장을 보고
다음 문장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예측하면서 핵심 문장을 선별하면서 그것들을 정리하면서 빠르게 읽어 나갔을 때 내가 당연히 정리한 것들이 문제에 나오는 것을 느끼면서 스스로 읽어갈 수 있는지, 지식이 아니라 모든 문장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제가 강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철저하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2등급 이하라면 정말 N수생들도 기본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지금 방학 사주라고 생각하고 기본에만 몰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몰입이란 말은 야 내가 그래도 7월인데 4주 동안 문제도 풀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내가 오로지 어떻게 스스로 읽어낼 수 있고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지 그 논리를 그 원리를 난 깨우칠 때까지 그것만 할 거야 라고 초집중 몰입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하지 마시고 엄청 몰입을 했을 때 이 사주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충분히 그동안 공부했던 양보다도 더 많은 공부했던 것들보다도 훨씬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장담을 합니다. 공부 변화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이 사주 방학이 끝나고 났을 때 다시 그 깨우침으로 기출을 다시 보십시오. 기출을 다시 적용하면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뜻풀이 중심으로 풀었던 것이 다시 보일 겁니다. 기출을 풀 때 난 이미 풀어서 답이 기억이 나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왜 이게 답이 나왔고 왜 다른 선택지는 틀렸고 왜 우리는 이렇게 접근했어야 되는지 그 논리를 깨우치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풀었다면, 논리가 없었고 기본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기출문제 푼 거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기출 강의를 열심히 들었다? 열심히 들었는데 전혀 성적이 변화가 없다? 그냥 듣기만 한 것이죠. 여러분이 혼자서 풀 수 있는 능력은 오히려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방학 때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스스로 풀 수 있는 힘, 스스로 풀어가는 속도를 높이는 것, 그것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단계가 끝나고 나면 모의고사를 풀도록 하십시오. 그러니 요 4번, 5번은 절대 2등급부터는 방학 동안에 하지 마십시오.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시고 만약에 이제 1등급 학생들이라면 역시 뭡니까? 모의고사도 풀고 좀 더 고난도를 풀고 뭐 니트 문제도 좀 풀어보고 라는 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나 1등급인 학생들도 제가 조언을 한다면 과연 6. 내가 진정, 논리,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나의 어떠한 진정한 실력으로 1등급인가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냉정하게 평가해 보십시오. 내가 찍어서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감으로 찍었다. 감으로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국어는 찍었거나 또는 더 무서운 건 감입니다. 감으로 풀었다, 느낌으로 풀었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수능날 결코 1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1등급의 친구들은 내가 시간도 부족했고 내가 문학도 이걸 것 같아 라고 해서 감으로 풀었다면 1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이 4주 동안 1등급의 학생들도 기본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제 좀 계획표를 세워서 7. 계획표대로 움직이는데 그 계획표는 딱 하나입니다. 자, 기본 인강을 듣는다고 했을 때 이 기본 인강을 내가 4주 안에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그것들의 원리를 내 것으로 좀 더 친숙하게 만드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강의를 어떻게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반복을 할 것이냐. 강의에서 반복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반복을 통해서 내가 놓친 부분들, 암기가 아니라 놓친 부분들을 판단하면서 스스로 한 단계 한 단계 약점을 찾아내서 이거를 역시 보완해 나가면서 강의를 반복하는 거예요. 암기를 위해서 반복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여름방 아주 심플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약점을 보완합니다. 인강을 들을 때 기본 강의들을 듣습니다. 그것들을
무한 반복할 수 있도록 계획표를 짭니다. 그렇다면 방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바로 모든 친구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국어의 신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